집행관님, 우라주 수정을 손에 넣었고 UED는 추격을 포기했습니다. 저희는 지금 차행성 궤도 주변을 선회하고 있습니다. 제라툴님, 칼리스 수정의 위치를 파악하셨습니까? 그래,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 왔을 때 수정의 힘을 느꼈던 걸 기억하네. 우리 탐지기가 수정의 위치에서 요동치는 막대한 에너지 신호를 탐지했지. 근데 그 신호의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네. 그건 뻔하군. 신호의 근원은 초월체일 거다. 정신체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칼리스의 에너지를 추적해서 그곳에 둥지를 튼 거지. 아마 다수의 저그 무리가 그 지역을 보호하고 있을 테고, 위험하겠지만 신속하게 강력한 공격을 쏟아부으면 방어를 뚫고 수정을 회수한 다음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겠지. 여러분,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 초월체가 아직 유아 단계인 걸 감안하면 놈이 무리를 조정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초월체에게 충분한 피해를 주면 놈이 근처에 있는 저그들을 진정시킬 테고, 우린 칼리스 수정을 회수할 시간을 벌 겁니다. 당찬 계획이군, 아르타미스. 그대의 용기는 위대한 대사다로 견줄만 하다. 과찬이십니다, 고귀한 제라툴님. 저런 그분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에도 부족합니다. 감동적이군. 이봐, 두 가지 다 괜찮지만 시간을 허비하진 말자고. 나는 저그 무리 중 일부를 장악해 지원군으로 보내줄게.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수정을 둘 다 이룰 위험이 커진다는 건 기억하라고. 맞는 말이다. 집행관님, 병력을 배치하십시오. 아들이 그대들과 함께 하길래. 내가 돌아온다.
수전투를 못 막다. 수전탄이 더 필요합니다. 어디서 명령입니다.
하루를 따랐어. 손에 넣었습니다. 이 끔찍한 세계를 떠나 어서 샤쿠라스로 돌아가시죠. 샤쿠라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말입니다.